안녕하세요. 청라중학교 3학년 9월 2일 EBS 온라인 클래스 음악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영역은 감상입니다. 일단 이번 학기 평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다음으로 추가로 안내를 드리자면, 이제 국악 선생님과 온라인상에서 수업을 진행해서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국악 수행평가가 10월 둘째 주 중에 있을 예정이고요. 선생님과 진행하는 감상평가는 추석이 지난 9월 23일 목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한차시에 두세 곡 정도 감상 수업을 하고 9월 23일에 감상시험을 볼 예정이니 미리미리 음악을 들으면서 수행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목을 보면은 낭만 민족주의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상곡 목록상에서는 로시니와 그리그라고 하는 작곡가의 곡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상으로는 111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감상한 악곡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크 시대부터 쇼팽까지 음악을 들으면서 각각의 악곡이 어느 시대에 어느 작곡가의 무슨 곡인지 확인해 보고,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작곡가는 로시니입니다. 로시니는 어떤 사람인지, 그의 대표작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족주의 음악가 그리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그의 작품 페르긴트를 감상하면서 작품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퀴즈로 정리하면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중간의 영상 속에다가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노래를 무작위로 넣어놓고 답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음악을 들으면서 아, 이거 누구의 뭐였다 하는 거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수 있도록 한번 문제를 내볼 테니까 한번 영상 보면서 내가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작곡가는요, 로시니이고,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선생님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가 조금 가려졌을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오페라의 거장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페라라고 하는 장르가 우리한테 그렇게 뮤지컬만큼 막 익숙한 장르는 아니지만 이 오페라가 굉장히 성행했던 고전시대나 낭만시대쯤 해서 가장 이 이탈리아의 오페라를 발전시켰던 몇몇의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인물로 로시니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시니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좀 인기가 좋았던 작품이 우리 책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11쪽에 내가 쓰는 기사라고 되어 있고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를 감상해 보자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들을 곡도 세비야의 이발사에 등장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곡에 대한 그 설명을 살짝 해보자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토벤 과 로시니가 시대가 겹쳤던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은 베토벤은 훨씬 더 많이 유명한 음악가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로시니의 오페라가 공연되는 날 베토벤의 공연장이 텅텅 비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베토벤보다도 훨씬 더큰 인기를 구가했던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당시 가장 인기작은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페라 중에서도 이 세빌리아의 이발사는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희극 오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희극, 비극 혹은 뭐 내용의 무거움과 내용의 가벼움, 이런 정도를 따져서 오페라의 종류를 구분하고는 하는데, 이런 세빌리아의 이발사처럼 약간 캐주얼한 작품, 조금 가볍고, 그냥, 우리가 영화로 친다면 약간 킬링타임 작품 같은 그런 느낌이요. 우리 조금, 재밌게 그냥 잠깐 보고 싶어. 뭐, 이렇게 했을 때 선택하는 작품 중에 오페라 부파라고 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부파는요, 가벼운 희극적 내용의 오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하는 그 유튜브 영상을 같이 링크를 걸어 드릴 건데요. 세비야의 이발사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은, 한 아름다운 여인과 이 여인을 사랑하는 백장님의 이야기예요. 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여인을 돌봐주고 있는 후견인이 있습니다. 이 후견인은 바르톨로라고 하는 의사예요. 근데 이 바르톨로는 뭔가 조금 이 아름다운 로지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젊음뿐만 아니라 재산을 다 욕심내면서 막 억지로 결혼하려고 하는 인물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로지나를 정말 사랑하는 알마비바 백작이라는 사람이 로지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는지 말하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 피가로라고 하는 이발사가 등장을 해요. 이 마을의 해결사 같은 그런 인물인데 이 피가로가 등장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우리가 이번 감상 때 들을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당장 감상 때문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평소에 뭐 예능이라든지 TV에서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 그런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옆에 있는 나는 이 마을의 만능일꾼이라고 우리말로 해석되는 이 오페라 아리아를 선생님이 여러분 들어볼 수 있도록 또 유튜브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 수업이 마치고서 한번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노래를 쭉 들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뭐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생각해 보자면은 이발사 피가로는요, 보통의 여태까지의 오페라 작품에서 그려졌던 하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서도 직급은 하인이죠. 이발사고요. 이 백상님보다는 조금 낮은 지위에 있는 그런 인물인데 이 인물이 매력적인 이유는 하인이라고 해서 그냥 하인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주체적으로 젊고 패기에 넘치는
주체적으로 자기 일을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이마는 그런 좀 입체적인 인물로 그려져요. 여태까지의 하인과는 좀 다른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빌리아의 이발사라는 작품이 조금 더 다른 작품과 구별이 된다. 뭐 국어로 따지자면 조금 더 입체적 인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이 많은 그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이 수업하는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에 붙여놓은 이 세비야의 이발사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영상과 그 다음에 이 나는 이 마을의 만능일꾼 하는 이 아리아를 부르는 이 영상요. 한번 같이 보면서 아, 이런 노래구나. 그리고 피가로라는 인물은 이런 캐릭터구나 하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인물은요. 그리그입니다. 그리그는 민족주의 음악의 대표주자라고 우리 책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족주의가 어떤 걸까? 선생님이랑 민족주의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가 감상곡에서 직접 다루게 될 곡은 페르긴트 중에 아침의 기분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그리그의 페르긴트는 또 어떤 작품일까 하고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민족주의라는 건요, 19세기 후반 서유럽 중심의 음악을 탈피한 사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다룬 뭐 비발디, 모차르트, 하이든, 뭐 베토벤 이런 사람들은요, 다 서유럽 출신의 음악가들이에요. 그래서 서유럽이라 함은 프랑스, 이탈리아, 그다음 독일 이렇게 세 나라를 말한다고 해요. 근데 이세세 나라에서 여태까지의 음악가들이 거의 다 배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민족주의가 나오기 전까지 음악은 서유럽에서만 만들어졌을까?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조금 더 다양성을 꾀하는 혹은 또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 뭔가 이동도 조금 더 수월해지고 또 그러면 서유럽 출신이 아닌 다른 음악가들의 음악이 다른 이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도 더 확대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가 오면서 19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독일 출신이 아닌 다른 나라 출신의 음악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되고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그. 자, 그리그는 어느 나라 출신이라 돼 있죠? 111쪽에 그리그 이 캐릭터 있는데 옆에 보면요. 그리그하고 밑에 괄호하고 노르웨이라고 써 있어요. 여태까지 노르웨이 출신의 음악가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리그가 이제 처음으로 노르웨이 출신의 유명한 음악가가 된 거죠. 그래서 노르웨이에다가 형광펜이나 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또 다른 사람 누구누구 있었나 조금 더 살펴보면 드보르작이라고 하는 체코 출신의 음악가도 있습니다. 드보르작의 작품에는 신세계 교향곡이 있어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는 여러분 야구 팬이라면 혹시 알지도 모르지만 기아의 이종범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의 그 등장송으로도 응원송으로도 많이 사용되었던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도 우리가 많이 아는 곡인데 이 드보르작이라는 인물도 민족주의 음악가라고 볼수 있어요. 체코 출신의 동유럽 출신의 음악가라고 볼수 있고요. 스메타나 역시 뭐 체코 출신의 음악가요. 스메타나의 음악 중에도 우리가 들어보면 많이 알 만한 그런 곡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불러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다음 시벨리우스라고 하는 핀란드 음악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실 이 사람들의 출신곡을 보면요. 동유럽이나 북유럽 출신들이 많고요. 또는 러시아 출신의 민족주의 음악가들도 많이 꼽고 있는데, 여러분, 알 만한 사람 중에는 뭐, 차이코프스키라든지, 아니면 쇼스타코비치라든지, 뭐, 이런, 뭐, 낭만시대에 활동했던 러시아 출신 음악가들이, 또 많이 배출이 된다. 그런 사조를 민족주의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페르귄트는 어떤 작품일까? 말하자면 연극입니다. 연극. 그래서 이한 연극을 연출하는데 사실 여러분 뮤지컬이 아니다 하더라도 연극에도
부수음악, 그러니까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뒤에 배경음악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 배경음악을 그리그가 맡았던 거예요. 페르귄트라고 하는 연극에서. 그런데 이때 사용된 음악들이 연극도 연극이지만 음악을 너무 막 멋지게 들었던 사람들이 많아서 이 음악이 인기가 엄청 많아지자 이후에 그리그가 페르귄트 연극에 사용되었던 음악을 따로 묶어서 모음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 연극보다도 더 많이 공연되는 레파토리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 연극의 그냥 간략한 내용 설명을 해드리자면 페르귄트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주인공, 남주인공의 이름인데 이 주인공은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굉장히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페르귄트의 여행기라고 볼수 있는데 말하자면 자신의 동네에서 시작된 여행을 막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다양한 사건들을 겪습니다. 결혼을 했다가 깨지기도 하고요.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가 거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거의 가진 것이 없이 다시 자신의 동네로 돌아와요. 근데 이 페르귄트가 떠나기 전에 젊은 시절 사귀었던 연인이 있어요. 솔베이지라고 하는. 이 솔베이지는 페르귄트가 떠난 그 지점에서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는 솔베이지의 무릎에 누워서 이제 솔베이지의 노래를 들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첫 곡으로 연주되는 게 우리가 오늘 감상곡으로 들을 아침의 기분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으로 이 페르귄트 아침의 기분을 또 같이 묶어놓도록 할 테니까요. 이 영상이 끝난 후에 한번 페르귄트의 아침의 기분도 한번 감상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온라인 환경이 아닐 때 한번 같이 또 이제 들으면서 점검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한 내용을 한번 퀴즈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예요. 가벼운 내용의 희극적 오페라를 가리키는 용어. 선생님이 아까, 나 이거, 그냥 가볍게, 재미있게, 잠깐 볼수 있는 작품 없을까? 너무 무거운 건 싫어할 때, 선택할 만한 오페라 장르는 뭐라고 했을까요? 네, 오페라, 부파입니다. 오페라, 부파. 자, 다음 문제는 19세기 후반 서유럽 중심의 음악을 탈피하여 동유럽, 북유럽, 러시아 등의 음악가들이 활동을 확대했던 시대적 흐름을 가리키는 말, 땡땡 주의인데 무슨 주의일까요? 네, 민족주의라고 볼수 있겠죠. 다음 문제, 그리그는 어느 나라 출신의 음악가일까? 네, 민족주의 중에서도 그리그는요? 노르웨이 출신이었습니다. 북유럽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감상 수업 하면서 마지막에 정리해 보면서 냈던 문제들이요. 나중에 여러분 감상 시험 때 선생님이 플러스 알파로 내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에 등장을 하니까 이런 문제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하면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는 친구들은요, 적어뒀다가 선생님이랑, 줌 수업상에서 만났을 때 혹은 아니면 이제 우리, 대면으로 선생님이 학교에서 만났을 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랑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